안녕하세요. 좌승희입니다. 오늘은 정치와 경제의 관계에 대한 얘기를 좀 하고자 합니다. 요즘 대한민국은 경제는 없고 정치만 있는 나라가 된 것 같아요. 모든 문제가 정치화되고 경제가 어떻게 되는지는 사실 별로 관심은 있지만 진짜로 열심히 들여다보고 어떻게 할까 고민하는 사람들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자유민주주의 열심히 하면 경제가 잘 된다고 믿는 사람들도 많은 것 같은데 그게 참 어려운 일입니다. 오늘은 정치가 어떻게 해야 경제를 살릴 수 있는가, 역으로 말씀드리면 정치는 어떻게 경제를 망치는가 하는 이런 화두를 가지고 얘기를 좀 하고자 합니다. 이걸 위해서는 우리가 알아야 될게 있어요. 정치라고 하는 영역은 어떤 영역이냐, 규범적인 영역이란 말이에요. 정치학이라는 학문은 아름다운 이상을 내걸고 그거를 어떻게 하면 달성하느냐를 얘기하는 거죠. 이게 세상의 이치와 맞느냐 뭐 안 하느냐 이런 것, 우리가 원하는 이상을 어떻게 달성하느냐. 근데 경제라는 건 대단히 실사구시적인 학문이에요. 실증 학문이거든요. 현실에서 어떻게 부를 쌓고 무슨 노력을 해야 되고 어떻게 이루어야 되냐 이런 거지만 정치는 이상을 가지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정치의 이상과 경제의 실제 작동 원리가 딱 맞다고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항상 충돌의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문제를 시작으로 해서 얘기를 좀 풀어보겠습니다. 민주정치, 오늘날 전 세계가 보편적으로 채택하고 있는 이런 자유민주주의 정치는 그 이념적으로 자유와 평등 그리고 박애를 기초로 한다고 그래요. 뭐 줄여서 자유민주주의라고 하는 이 마차는 자유와 평등의 양 수레바퀴를 가지고 굴러간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자유와 평등이 기본 이념적 그 가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유민주 정치에서 가장 중요한 평등 장치는 뭐예요? 이 절차적 평등이라고 부르는 1인 1표의 절대 평등 제도를 제도화하고 있는 겁니다. 1인 1표라는 게 만인의 평등한 거죠. 소득의 차이, 학벌의 차이, 지역의 차이, 남녀의 차이 모든 걸다 떠나서 모든 사람은 일정한 연령 이상이 되는 사람은 다 1인 1표를 행사한다. 절대 평등인 거죠. 그러나 물론 이렇게 보장한다고 그래서 실제로 모든 개인이 실질적으로 평등한 권한을 행사하고 있느냐 하는 것은 다른 얘기입니다. 제가 이제 뒤에 가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절차적 평등이 보장된다고 그래서 반드시 실체적, 실질적 평등이 보장되는 건 아니다. 이런 얘기죠. 그런 문제가 있지만 어쨌든 민주주의 정치는 절대 평등을 제도화하고 있다. 절차적인 평등을. 그러면 시장 경제라는 건 뭐냐? 자본주의를 기초로 하는 자본주의 시장 경제의 작동 원리는 뭐냐? 이념적으로 보면요. 시장이라고 하는 거는 사유재산권과 선택의 자유라고 하는 이두 수레바퀴가 시장 경제를 받치고 있는 거예요. 이두 개가 없으면 시장은 작동하지가 않습니다. 근데 이게 일단 보장이 되면 어떤 결과가 생기느냐? 우리가 시장에서 하는 모든 구매, 교환 행위는 뭐냐? 주어진 자원, 혹은 자기의 재산, 혹은 구매력을 가지고 시장에서 선택하는 거예요. 선택이라는 건 반드시 차별적인 선택 과정을 포함하는 거예요. 차별적인 선택을 포함하는 거예요. 선택이라는 건 차별적인 것이죠. 그걸 통해서 차이가 생기고 차등이 생기는 거예요. 소비자들이 시장에서 구매할 때, 거래할 때 하는 행동은 뭐냐? 자기가 좋아하는 재화를 사는 거죠. 그럼 선택되지 않은 재화는 시장에서 사라지는 거고, 나한테 선택받은 상품을 생산하는 기업은 발전하는 거고, 선택받지 못한 기업은 사라지는 거예요. 소비자들이 선택이 얼마나 중요하냐? 차별적 선택을 통해서 시장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을 다 어떻게 해요? 이렇게 세우는 거예요. 내가 선택받아야 된다. 이게 동기부여가 되는 거죠. 시장에서 우리가 우리의 구매력을 가지고 가서 내가 좋아하는 재화를 만들어낸 공급한 개인이나 어느 상인이나 기업, 중소, 대기업을 다 포함해서 이걸 선택하는 행위는 바로 차별적 선택이고 이게 경제적인 차이와 차등을 만들어내므로써 모든 사람을 동기부여하는 거예요. 내가 선택돼야지, 성공해야지, 결과적으로 뭐가 만들어지느냐. 모든 사람이 다 열심히 하는 거죠. 이게 기초가 돼서 모두가 발전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게 전제적, 딱한 가지 조건이 있어요.
절대 같아지지는 않아요. 모두 같아지지는 않지만 모두 같이 성장하는 소위 동반성장이라고 하는 것은 자본주의의 아주 기본 원리다. 많은 사람이 이걸 오해해요. 잘 몰라요. 자본주의 사회는 불평등만 만들어내는 거다. 이러니까 불평등이 바탕이 돼서 모두를 일으켜세우고 발전하게 만드는 거죠. 그리고 그걸 통해서 사실은 불평등 자체를 줄이기도 해요. 이건 뒤에 가서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그렇기 때문에 시장이라는 건 물론 시장에는 소비자뿐만 아니라 다른 많은 경제 주체가 있죠. 시장 말고 뭐가 시장에 또 어떤 소비자 말고 어떤 경제 주체가 있어요. 우리 금융 쪽에 가볼까요? 은행, 금융기관인데 금융기관은 어떤 기능을 하느냐? 금융기관이 자금을 대출할 때 아무한테나 안 하잖아요. 그렇죠. 자금이 뭐 아무한테나 갈 수도 없죠. 그런데 여러분, 내가 실수를 해서 혹은 뭐 잘못해서 사업이 어렵게 돼서 적자가 나서 돈 빌리겠다 은행 가면 돈 빌려줄까요? 안 빌려주죠. 뭐 개인이라도 내가 지금 뭐 직장도 잃고 아무것도 못해서 빚도 생기고 이래서 빚 좀 갚게 돈 좀 빌려주세요. 그런 거 빌려줄까요? 은행이라고 하는 업종은요, 경제활동을 잘해서 남보다 돈도 더 많이 벌고, 그래서 뭐예요? 돈을 빌려서 그걸 잘 써서 원금은 물론이고 이자까지 잘 갚을 수 있는 사람한테만 골라서 돈을 빌려주는 거예요. 제가 좀 심하게 표현하면 은행은 경제적으로 성공하는 사람한테만 싼 금리로 더 많은 돈을 빌려주는 게 은행의 본분입니다. 놀랍죠. 근데 그게 뭐예요? 그걸 통해서 모두를 동기부여하는 거예요. 왜? 내가 은행 가서 돈을 더 많이 빌리려면 내가 잘해야지 되는 거예요. 이게 모두를 일으켜 세우는 힘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은행한테 선택되지 못하면 기업은 사라지고 개인도 파산하고 하게 되는 거죠. 금융기관이라는 게 잘하는 경제 주체한테만 더 싸게 더 많은 자금을 융자해 주는 게 그 본분이고 기능이다. 이거를 잘못하면 경제가 망해요. 우리나라가 1997년에 외환위기를 맞이했는데 그 원인이 어디 있느냐. 우리나라 은행이 다 봉사가 돼가지고 잘하는 기업, 못하는 기업 가리지 못하고 못하는 기업한테 돈 많이 빌려서 빌려줘서 다 망한 것이죠. 주식시장이 뭐예요? 주식시장은 우리 모두가 나가서 잘하는 기업을 뽑는 경기장인 것 같아요. 못하는 기업이 주식시장에서 살아남을 수가 있나요? 다 선택하고 차별하는 거죠. 경제주체가. 이 투자자들이. 기업은 어떡하나요? 기업. 인류기업은 인류인재만 뽑으려고 그러죠. 모든 기업이 인류인재를 뽑자고 그러지만 인재는 인류기업에 가려고 그러지 아무 기업이나 가려고 그러지 않잖아요. 기업도 인류인재만 뽑으려고 그러고 인류인재는 인류기업만 뽑으려고 그러고 결과적으로 우리나라 삼성이 세계 인류라고 대한민국 인류인재가 가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중소기업을 아무리 키우려고 그러죠. 그 중소기업이 성장하려면 바로 이 선택 과정을 잘 통해서 이 기업이 선택되고 잘해야 되는 거죠. 그거 안 되면 아무리 정부가 나서 도와주려고 해도 안 돼요. 많은 사람들은 삼성이 뭐 정부가 뭐 특혜를 주고 했다지만 정부가 아무리 특혜를 줘도 삼성이 잘못하면 소비자들은 다 퇴출시키는 거죠. 대한민국 소비자가 세계에서 제일 까다로운 소비자라고 소문이 나 있죠. 그래서 대한민국 기업이 하기 힘든 거예요. 그리고 이걸 이 관문을 거친 기업들은 세계적인 경쟁력을 가지는 거고 많은 젊은이들이 좋은 학교를 가고 성적을 좋게 받고 실력을 쌓고 하는 게 뭐예요? 선택받으려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모든 경제 주체들은 서로 선택하는 거예요. 좋은 사람을 만나야, 좋은 상대방을 만나야 기업 간에도 잘 되고 개인 간에도 잘 되고 이 과정을 통해서 경제가 다 발전하는 거죠. 이걸 통해서 뭐가 만들어지느냐? 같아지지는 않지만 모두 성장하는 동반성장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시장은 스스로 돕는 자를 선택하는 하느님과 같습니다. 이 말은 사실은 성경의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달란트 얘기에서 유래했다고 알려져 있는데 하나님은 항상 스스로 돕는 자를 선택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 스스로 돕는 자를 선택한다는 건 뭐예요? 그 사람을 밀어준다는 거예요. 그러므로서 어떻게 해요? 스스로 돕지 않는 자를 일어서게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숨은 뜻이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모든 사람이 다 스스로 돕는 자로 전환되고 변신하고 모두가 동반성장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시장은 하느님이다. 그 하느님은 바로 스스로 돕고 노력하는 자를 선택하더라. 그리고 성과를 내는 자를 선택하더라. 이거는
철칙이다. 인류의 오랜 20만 년에 이 넘는 그 세월 동안의 진화 과정에서 적자 생존의 원칙 하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터득한 체득한 이치가 여기에 다 담겨 있는 거예요. 시장은 스스로 돕는 자를 선택하는 차별적인 하느님이다 이거예요. 근데 자유민주주의 정치는 이 자유를 강조하는 민주주의도 있지만 평등을 강조하는 민주가 제법 많아요. 오늘은 거의 많은 민주주의 국가들이 자유는 물론 기초에 깔려있지만 평등을 계속 지향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평등이 경제적 평등으로 전환되기 시작하면 시장의 원리하고 안 맞게 되는 거죠. 이게 충돌이 되는 것이 가장 심각한 문제다. 그러면 정치가 만일 시장의 영역에 들어와서 시장에서 만들어지는 소위 서로 같아지지는 않지만 동반성장하는 그 원리를 무력화시키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느냐? 어느 누가 일을 하고자 하겠느냐? 열심히 노력해야지만 선택되는 그 이치가 사라지고 노력하나 안 하나 꼭 같이 대접받는다. 사회주의 공산주의죠. 만약 정치가 이런 평등을 경제에 강요하면 어떻게 되느냐? 경제는 망한다 이거예요. 가장 평준화되니 망하는 것이죠. 시장의 선택과 동기부여 기능은 약화되고 시장의 경제발전 기능은 차단되는 거예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사회주의 공산주의 몰락이 바로 이 원리 때문에 망한 것이다. 따라서 경제는 어떤 경우에도 1인 1표식 민주화의 대상이 아닌 것입니다. 일단 이렇게 경제가 1인 1표에서 관리되기 시작하면 그 민주화하는 거죠. 경제는 망할 수밖에 없다. 평등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평등의 의미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요즘 전 세계가 이 평등의 열풍 속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이 평등은 사실은 사회주의에서 가장 좋아하는 개념이죠. 아까 자유민주주의에서 평등 말씀을 드렸는데 이건 기본적으로 정치적 평등을 말하는 거죠. 근데 사회주의에서는 전부 다 경제적 평등이 더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 평등의 의미를 좀 잘 이해하는 게 중요하죠. 이 평등, 이런 의미에서 평등은 세 가지 개념이 가능합니다. 하나는 법 앞에 평등, 또 하나는 결과의 평등, 기회의 평등이다. 법 앞에 평등은 무슨 일을 할 자격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거예요. 그걸 실제로 할 수 있느냐? 그건 다른 거죠. 예를 들면 대학을 들어갔는데 대학에 입학 신청서를 내고 시험을 보는 거는 법 앞에 평등이죠. 그리고 들어가느냐 마느냐는 결과예요. 그렇죠? 결과의 평등이라는 건 너무 쉬운 잘하나 못하나 일하나 안 하나 성과가 있으나 없으나 소득을 평등해 결과를 평등해 만드는 거예요. 물론 이거는 시장에서 차별하기는 거와 완전히 반대되는 개념이 되는 거죠. 그런데 사실은 이 결과의 평등은 공산주의나 사회주의 이념을 통해서 그리고 그런 국가체제를 통해서 많이 실천을 했지만 이게 다 체제가 다 그동안 다 몰락했잖아요. 그러면서 이 지식인, 전 세계 지식인 사회를 중심으로 특히 사회주의 성향을 가진 사람들을 중심으로 결과의 평등은 이게 안 되는구나. 그럼 뭐 기회의 평등을 하면 만들면 결과의 평등이 되겠지 하는 그런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을 해서 요즘에 와서는요. 이 기회의 평등이 모든 전 세계에 말하자면 하느님이에요. 이걸 추구하는 게 국가의 책임이고 의무고 모든 사람도 기회의 평등을 만들어야 된다고 그러고 국민들도 기회의 평등을 달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 정부는 항상 우린 기회를 평등하게 만들어 드리겠다고 그런다. 그런데 이게 가능한 일이냐?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근데 기회라는 게 뭐냐? Opportunity라는 게 뭐냐 말이에요. 여러분 이거는 너무나 비싼 재화입니다. 기회라는 건 아무한테나 주어지지 않아요. 그 기회는 내가 노력해서 얻어야 되는 거죠. 공기처럼 자유재, 소위 경제학에서는 돈 안 주고 살 수 있는 걸 자유재라고 그러는데 기회가 자유재가 아니다 이거예요. 기회가 정부가 나눠줄 수 있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기회라는 건 내가 노력해서 시간을 쓰고 고민하고 온갖 머리를 굴리고 해서 쟁취하는 게 기회라는 거예요. 이건 경제재라 이게. 경제재 중에서도 너무나 비싼 값을 치러야 되는 경제재인 겁니다. 근데 이걸 평등하게 해준다? 그건 시장에 역행하는 거죠. 정부가 만일 기회를 평등하게 만들겠다고 달겨들면 시장의 기능은 질식되는 거예요. 그리고
기회의 평등이 실제로 정부에서 강제로 보장이 된다면 결과도 같아질 수밖에 없다. 예를 들면 대학에 입학시험을 보는데 입학신청서를 내고 시험 볼 자격을 가지고 시험을 보는 것은 법에서 보장된 평등한 권리입니다. 그런데 시험을 보고 다 합격해서 대학에 들어간다는 거 많은 사람이 이걸 기회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대학교 이걸 다 받아야 된다. 받을 수 있는 법 앞에 평등은 보장할 수 있지만 그 들어가는 건 엄청나게 비싼 경제제란 말이에요. 아무나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실력이 있어야 가는 거 아니에요. 만일 그걸 기회라고 해서 평등하게 해주겠다고 그러면 그건 결과를 평등하게 하는 거예요. 그 재미있는 얘기가 대한민국에서 요즘 뭐 이 기회의 평등이 오죽 열병 같아요. 그래서 대학을 다 나와야 되고 그것도 좋은 대학을 다 나와야지 기회가 평등한 거 아니야. 말이 그럴듯하죠. 그럼 예를 들면 그래서 한때 요즘도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제법 있는 것 같아요. 저 서울대학이 저 골치 아프다. 다 못 들어가지 않냐 이게. 그러니까 전 대한민국의 대학을 서울대학이라 서울대학 같은 이름으로 하자. 옛날 불란서가 그런 일을 해서 많이 망했죠. 대학 개념 다 없어버리고 하나로 하자 그지. 졸업 다 같이 주자. 평등하냐 말이야. 사실은 이게 결과의 평등이 되는 거죠. 그럼 어떻게 돼요? 누가 공부를 하겠어요? 지금 공부를 아무도 안 할 거 아니에요. 고등학교가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럼 대학에서 그렇게 들어가서 딱 그냥 졸업시키면 또 누가 또 공부를 하겠습니까? 교육이 무너지고 뭐 다 하향평준화 되고 함부로 기회의 평등을 얘기하면 안 된다. 물론 내가 한 일을 하고 싶은데 내가 역량이 모자라다. 근데 시험 쳐서 예를 들면 대학에 들어갈 자격이 그 능력이 없다 그러면 그 시험 공부를 하기 위해서 준비할 수 있는 이 역량을 학생들한테 지원자들한테 그 늘려주는 그런 여러 가지 보조장치라든가 지원이라든가 이런 건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 입학시험이라고 하는 그 라인은 항상 있는 거 있어야 되는 거죠. 이걸 넘는 거는 기회하고 다른 거죠. 그래서 잘못 오도돼서 말이에요. 정부가 기회를 평등하겠다고 해서 시장에서 생기는 불평등까지 다 없애게 되면은 이건 실제로 경제를 죽이는 결과를 가져온다 이거예요. 제가 좀 관련이 좀 뭐 관련이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마라톤 경기하고 비교를 가끔 할 때가 있는데 42.195km 마라톤 경기를 하는데요. 법 앞에 평등이라는 게 뭐예요? 기회 평등까지는 전 같은 거라고 본데 그거는 출발선에서 같이 출발하는 거예요. 한 10km 뛰었는데 주자 간에 차이가 생길 거 아니에요. 이거 불평등하구만 이게. 이게 뭐가 같으냐. 지금 현재 출발은 같이 했지만 결과적으로 차이가 생겼으니까 이게 이제 뭐라고 그래? 아니 출발 다시 하자는 거지. 기회를 평등하게 하자 이거야. 좋아. 그럼 10km에서 다시 다 또 정비해서 다시 뛰어. 또 한 10km 가서 다시 뛰어. 이렇게 해서 가면 어떻게 돼요? 들어갈 때 같이 들어가야죠. 자, 정부가 법에 의해서 보장할 뿐만 아니라 실제로 보장할 수 있는 것, 국가가 보장할 수 있는 건 법 앞에 평등입니다. 그러나 결과의 평등은 물론이고 기회의 평등도 정부가 보장할 수가 없는 것이다. 물론 기회의 평등을 확장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국민의 역량을 높이고 그건 모두가 다 올라가겠죠. 물론 이렇게 하는 것은 필요하지만은 기회의 평등이라는 이름 하에 시장의 기능을 질식시키는 일을 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시장의 기능과 같이 갈 수 있는 평등의 개념은 법 앞에 평등만이 가능하다. 이 경우에만 민주정치와 시장경제가 양립할 수 있다. 경제가 잘 되기 위해서는 민주정치가 법 앞에 평등을 보장하는 것 이상의 보장을 하면 안 돼요. 이런 논의를 통해서 우리가 두 가지 정치경제 체제를 정의할 수가 있어요. 하나는 정치의 경제화 체제예요. 정치를 경제를 발전시키는 방향으로 운영하는 그런 체제입니다. 당연하죠. 정치의 평등의 개념을 경제에 강요하면 안 되는 그것에 대한 안전장치를 잘 관리하는 그런 정치 경제 체제를 일컬어서 정치의 경제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경제의 차등 원리를 유지하고 보완할 수 있도록 정치가 항상 자제하고 경제 개입을 자제하는 것이죠. 그렇게 함으로써 동반성장, 자본주의 시장 경제의 동반성장 원리를 키워나가는 그런 체제를 정치의 경제화 체제라 부른다고 하면 역으로 이미 말씀드린 대로 정치가 워낙 왕성해서 온 세상이 정치적으로 판단하는 거예요. 무슨 원칙도 없고 정치적으로 다 눈치를 보고 뭐 아시잖아요.
이걸 통해서 경제 문제를 다 결정하는 거예요. 오늘날 제가 보기엔 대한민국 국회에서 만들어진 거의 모든 법들이 경제의 정치화 현상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거다. 시장의 차등의 원리를 다 무시하는 거예요. 그건 다 싫다. 평등해야지. 그 결과의 평등이냐 그러면 아니야. 저 기회의 평등이다. 뭐 말은 그렇게 하죠. 말은 그럴듯하죠. 그러나 기회의 평등 또한 궁극적으로 말씀드렸다시피 결과의 평등하고 다르지 않단 말이에요. 경제의 차등의 원리를 무시하고 정치적 평등을 강요하고자 하는 그런 체제를 찾고 법적인 장치라든가 이런 걸 만들므로써 경제의 정치화를 추구하는 그런 체제는 경제를 망하게 만들 수밖에 없다. 그래서 예를 들면 뭐 평등민주주의, 자유보담도 평등을 강조한다는 건 경제적 평등까지 강조하는 그런 민주주의가 되면 궁극적으로 어떻게 돼요? 그게 사회주의가 되는 거죠. 인민민주주의라는 게 다 평등민주주의죠. 포퓰리즘도 마찬가지예요. 경제적 평등을 추구하는 거죠. 이게 사회민주주의, 선진국들이 사회민주주의하고 많이 어려워지고 있는데 뭐 선진국이냐 그만큼 버티죠. 사회주의를 민주주의적인 방식으로 하겠다는 게 사회민주주의 아닌가요? 복지국가, 수정자본주의도 아주 좋은 제도라고 다 자본주의를 수정해서 복지국가로 가겠다는 건데 자본주의를 수정한다는 게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차등의 원리를 무력화시키면서 복지를 강화하겠다고 그러면 그건 망하는 길로 가는 거죠. 그리고 경제민주화라고 하는 개념이 있는데 경제를 민주주의 원리에서 운영한다. 이건 아주 원리상으로 경제 자체를 1인 1표에서 운영해야 된다고 경제 문제를 이렇게 주장하는 그런 것입니다. 경제를 완전히 차등의 원리를 없애고 평등의 원리에서 운영하겠다. 이런 주장도 경제의 정치화의 한 현상이고 이렇게 되면 이거는 경제에 큰 부담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정치의 경제화는 경제 발전과 성장에 도움이 되고 동반성장, 모든 사람을 다 같이 동기를 부여할 수 있기 때문에 동반성장까지 할 수 있지만 경제를 정치화하면 결과적으로 저성장과 분배가 악화돼요. 왜? 국민들이 동기부여가 안 되니까 열심히 노력할 인센티브가 점점 적어지면 같이 발전할 수가 없죠. 그럼 점점 분배가 악화되는 현상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양극화라는 게 생겨요. 저성장 양극화의 원인이 경제를 정치화했기 때문이다. 경제의 차등 원리를 무력화시키는 정치의 평등주의가 과도하게 국가 운영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그런 현상이 일어날 수 있는 것이죠.